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뭐 방송을 하기 전에 깜짝깜짝 뭐좀 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코딩을 하는데, 해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반복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인인에서 아까 네임이랑 뭐 패스워드 확인 정도만 든 거라서 뭐 과감하게 좀 패스하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밸리데이터로 뭐 이렇게 최소한 글자 하나는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대충 끄적끄적 해봤고요. 그리고 밸리데이터를 따로 빼놨어요. 이메일 밸리데이터라고 요런 문자열이 들어오게끔 뭐 골뱅이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랑 뭐 그리고 패스워드는 뭐 8자리까지는 해야 된다. 뭐이 정도만 좀 넣어놨어요. 이게 뭐좀 복합적인 걸 넣으면은 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모양은 이렇게 냈고, 뭐 마지막으로 뭐 모양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요 사인 인 위드 이메일이 아니잖아요. 사인 업이라는 거를 얘랑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하게 사인 인 버튼 빌더라는 예,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대죠. 예,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좀 바꿔봤어요. 예,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저는 뭐 이런 정성이라고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했던 거, 그폼 검사하는 거 넣고요. 이렇게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예, 나오는 거 저번에 했었죠. 그리고 얘랑 요 인풋 컨트롤러 두 개가 뭐 같아야지만 넘어가게 해놨고, 여기서 이제 막는 거죠, 위에서. 예, 보통 이제 뭐 if로 이렇게 안으로 감싸는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밖으로 쳐내는 거 좋아해요. 탭을 싫어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그 정도 처리를 해줬고요, UI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 로그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혼자 연습 삼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해볼게. 결국에는 이메일과 패스워드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 사용자 이름은 어떻게 넣느냐. 그래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뭐 뭔가 문제가 나면 뭐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잘 됐으면 이 유저 인포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어베이스 유저인데, 파이어베이스 유저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정보가 안 돼요. 그 디스플레이 네임, 포토 URL이랑 뭐 하나 더 있는데, 뭐 많은 정보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레벨이나 나중에 권한 관련은 도대체 어디다 여기다 쳐 넣냐. 그거는 나중에 파이어스토어에 요 UID를 가지고 연동하는 어떤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돼. 컬렉션이죠. 그게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기본으로 제공하는 한두 개만 일단 해봤는데, 포토 URL을 제가 좀 임의로 아무거나 그냥 넣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프로필 수정할 때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파이어 스토리지를 아직 안 했는데, 파이어 스토리지에서 프로필 이미지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좀 넣어놨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이 유저 인포를 안 해주면은 얘네 값들이 지금 다 널인데, 나중에 이제 화면부에서 걔네들을 표출하려면은 다 사망연산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널 체크하고 널인지 있으면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넣어주는 게 속편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더해가지고 예, 업데이트 프로필을 하는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리로드를 해줘야 돼요. 사용자 갱신을 한번 해주고 나서, 이때 해준 게 뭐냐면 이메일 베리피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이메일을 날려주는 거예요. 이 그냥 로그인 했다고 아무나 그러면 뭐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요. 뭐 XX 뭐 골뱅이 뭐 이렇게 넣으면은 막 가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봇들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증된 회원만, 그러니까 이메일 확인이 된 회원만 어떤 특정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 메일을 일단 보내고 나서, 저번에 했었던 팝 모든 페이지를 다 팝시키고, 왜냐면 지금 얘는 여기서 스택을 하나 쌓았죠. 스택을 하나 쌓았기 때문에 얘 팝시키고 다 팝시킨 다음에 OAuth 인증 페이지로 이제 가자는 거예요. 예, 인증 페이지로 가고, 그러면은 이제 인증 페이지로 가면은
예, 여기 os.dat.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약간 복선을 깔아뒀죠. 단순히 지난번에 이게 널이면은 여기로 가고 널이 아니면은 이제 홈으로 가게 해놨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요 페이지가 필요 없으면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도 돼요. 뭐 이메일 컨펌 페이지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레벨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사용자 권한이 생기면은 또 그때 또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좀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귀찮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일단 처리를 하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어떤 처리를 했냐면 없으면은 이제 뭐 사인인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있는데 이메일 베리파이드가 아니야. 예. 처음에 이메일 확인을 누르자면 베리파이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메일 베리파이드가 아니면은 메시지 뭐 대충 바꿔주고 요 페이지에서 일단 요 밑으로 안 내려가는 홈으로 안 가고 그냥 이 페이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요 버튼은 그럼 뭐냐면 요 버튼은 이제 이메일을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한번 확인을 누를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 여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메일이 인증이 되지 않았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출동해서 뭐 누른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버튼을 한번더 누르게 하는 거죠. 이 버튼을 눌러서 딱 누르면은 이제 이메일 인증이 됐으면은 홈으로 가는데 아니면 여기서 계속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사용자를 얻어내서 현재 사용자를 릴로드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어떤가 하면서 본 다음에 이메일이 인증이 돼 있으면은 홈으로 넘어가고 아니면은 뭐 토스트 하나 띄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예, 코드는 간단한데 그 양이 많아요. 이 사인업이 지금 뭐 거의 200줄이 넘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실제 가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페이지가 필요한지 지금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요 이메일 예, 이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전에는 이제 구글만 돼 있었는데 요 이메일 사용 설정을 해주면은 예, 그래야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예, 아직은 사용자가 지금 없죠. 그래서 한번 실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계정을 하나, 지메일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대충 무슨 테스트 지메일닷컴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는 8자리까지 이렇게 하게 해놓고 사인 업 위드 이메일을 딱 하게 되면은 예, 요렇게 뜨는 거죠. 거길로 아까 오쏘 페이지로 넘어는 갔는데 여기에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 베리파이드가 안 돼가지고 홈으로 못 가고 지금 이 페이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뭐 로딩 요거 대신에 지금 파이어베이스 유저를 아까 받아둔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유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돌리는데 있으면은 뭐 릴로드 버튼을 누르라는 거죠. 예,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메일을 누른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onAuth 스테이지 스테이트 체인지드가 들어오면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자동으로 갈거 아니에요. 강제로 여기로 들어오게 할수 없기 때문에 뭐 타이머를 돌리든 뭔가 하면 되는데 일단 버튼으로 그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이걸 누른다고 하면은 이메일이 뭐 이게 뜨죠. 토스트 에러가 떠가지고 다시 한번 어게인 하라고 하는데 실제 메일을 제가 신규로 지금 메일이 온 건데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온 건가? 이걸 누르면은 예, 이제 베리파이드가 된 거고요. 베리파이드가 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을 누르면은 Please try again인데 한번 더 눌러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이제 비로소 릴로드 되면서 예, 베리파이드 돼서 홈으로 넘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속 복선을 깔아뒀던 거죠. also.dat라는 게 있어야 된다. 예,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간단한 소스인데 양은 많고 뭐 그래서 일단 그냥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요 정도까지만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가 파이어베이스 유저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 사실은 요거에 매치되는 아까 언급했었던 파이어스토어의 유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로그인 되는 것까지만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